너다 나왔어. 왔어 왔어 세라세라. 나 이거 좀 누가 도와줄 수 있나? 천장에 물 풀어. 천장에 물 풀어. 아니 망했다. 잠깐만 기다려봐. 가만 있어.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? 앞에 있는 블로그 모아서 편집해주라 해줘. 언니 언니도 클립 빨리 준비하자. 나 아까 전에 저 여기가 아가씨 뭐합니까? 아이고 깜짝이야. 안녕? 와 귀신이 있네. 아 나 왜? 나 이사 왔어. 나 월세 집 빌렸어. 어디? 나 이사 왔는데 나 선물 주면 안 돼? 집들이 그 뭐지? 이사 선물로? 누나 아이템 뭐 먹이네? 나 지금 거지 아무것도 없어. 그 너 그거 선물 줘 마라. 아 진짜 줘 마라. 나 줘. 나 날개 좀 빌려줘. 나 날개 갚아줄게. 나 날개 없어서 날개 너무 왔다갔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. 나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데. 아 진짜 날개 없어. 지돌이가 날개가 많을 텐데. 일단 그러면 아 와 종결 우와 이거 좋은 거야?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근데? 이 급류 3이라는 게 있으면 물이 있는 곳에서 삼두창을 딱 장전을 해. 차징을 하고 쏘면 삼두창이랑 같이 날아가. 아 그리고 날개 날개랑 아 폭죽 없이 오 폭죽 받고 이제 이거 누나 건데 우와 나 쓰는 방법 알려줄게. 아 나 이거 날 줄 알아. 그러면 됐어. 삼두창 어떻게 쓰냐면 양동이를 하나씩 갖고 다니거든?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봐 이렇게 딱 해. 마침 비 온다. 우와 근데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줄게. 그러니까 이렇게 양동이를 뿌려 다시 담아. 다시 담고 삼두창을 바로 들고 우클릭 쭉 슈. 어? 차징 해봐. 우클릭 쭉 눌러봐. 차징 했어. 하늘 보고 손 뗀 다음에 스페이스 봐 바로. 우와 이거 뭐야? 우와 이거 뭐야? 우와 미쳤다. 어 나 근데 나 그 어떻게 나 죽어. 나 레벨 30이지 않았어? 이거 생필 나 죽이려고. 아 나 레벨 30이었는데 아 이거 뭐야? 나 왕이 들어왔어 여러분. 아 이거 왕 뭐야 이거. 아 야 아까 치킨 아니 주영아 아니 주영아 깼지? 셀 안녕 안녕 좋은 아침. 이제는 와볼래? 언니 인테리어 중이야. 인테리어 어떻게 하게? 여기 사람들 여기 침대 이런 식으로 해가긴 했는데 사람들 자꾸 괄골이 내 거래 진짜 언니 어? 내 고구마 컨테이너 비웃은 거 사과해라. 아니 그 색깔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이거지. 여기다 지금 할게 없으니까 재료가 흑침 되냐고. 아니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이거 이상해. 어머 귀여워 안녕. 아 귀엽다 귀여워. 진짜 우리 집 고양이야. 어 근데 얘 이 장모 언니 좀 닮은 거 같은데? 아니, 장모가? 난 오히려 뒤에 고양이가 나를 많이 닮은 거 같아. 얘가 첫인상이고 얘가 후인상이야? 우리 어제 거기로 다시 날아가 볼까? 어제 그 거북이 많았던데? 그래 두 번 뛰고 슝! 오케이 어디니 거북아? 여기 두 마리 같이 있어. 여기 두 마리 같이 있어 나한테 와. 진짜? 해촉했어? 했어. 아 그래? 그 무례가 있어야 된다고. 됐다! 굿! 이제 해초 먹이면 된다. 끝이야 이게? 됐어 이제 애들이 야 아니야 모래 위에 있어야 된대. 모래 위에 있어야 된다고? 모래 구해야 돼. 야 거북이 나가는데? 나가네. 얘네가 알아서 모래를 찾아서 나으려나? 아니야 따라가 볼까 그냥? 아니야 모래를 깔아야 된대. 아니야 얘네 왜 방생해. 안돼. 아니야 언니 한번 따라가 보자. 얘네가 알아서 모래에 쌀 수도 있어. 모래에 쌀 수도 있어. 아 쌀에 날 수도 있어. 얘 뭐 하는 거야? 왜 파닥거려? 왜 이래? 봐봐 모래에 얘가 찾아가서 나올 거라고 했지? 헐 대박. 와 신기해. 너무 신기해. 어떡해? 우리 더 한 다섯 개 구하자 알? 그래 너 더 나을 수 있어? 야 한 마리 더 데리고 와. 여기서 계속 싸게 해. 어머 격하다 격해. 나왔다 나왔어. 야 알 세 개나 나왔는데? 허 진짜?
어, 충분하네. 가자. 이제 우리 열대어 가지러 가는 거야? 아니면 어디 가? 거북이 부화되는 거 구경해? 이거 부화가 금방 될 거 같은데? 아니 언제 부화할까? 그러게 벌써 3일이 다 돼가는 거 같은데? 아니 근데 이거 보고 가고 싶은데. 아 내 얼굴 왜 이렇게 무섭지? 꽃잎 얼굴이 이게 그 소우 만들 때 그 소우 그런 거야? 나 지금 나한테 대놓고 못생겼다고 한 거야? 아니 스캔 김밥같이 생겼다고. 그 맛은 무슨 말이니 얘들아. 걸포 언니 스킨? 내 스킨 김밥이라고? 김밥처럼 생기긴 했어. 아, 갑자기 김밥처럼 보여. 어, 알 깨진다. 어, 방금 알 반짝했어. 어머야, 어머. 귀여워. 아, 대박 귀여워. 어떡해. 대박. 뭐야. 아,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어머. 어머. 아, 거북이 너무 귀엽다. 우와, 여기 바다 너무 예쁘다. 아니야. 어, 예쁘다. 주문이잖아. 어, 예쁘다. 오, 이 핑크색 겁나 이쁘다. 와. 어, 내가 떴지롱. 언니 어때? 아카츠키 재밌지? 재밌어. 세라세라 그냥 혼자 운영하고 있다. 근데 아카츠키 사람들이 별로 없다. 다 귀한 코인 가져왔지? 응. 나 가져왔지. 나 집에 가야겠다. 어떻게 열대 어떻게 키워야 되지? 여기다 그냥 부으면 되나? 물 있는 벽에다가 부으면 돼요. 벽에다 대고 우클릭 누르면 풀 수 있어. 나왔어, 나 나왔어. 왔어. 세라. 응. 이거 열대어 풀었더니 진짜 개멋있어지네. 오, 진짜? 나 이거 좀 누가 도와줄 수 있나? 우리 집 큰일 났는데. 정질 화이팅. 왜, 뭘 도와줘야 돼? 집에 홍수 났는데 어떡하지? 네? 나 가볼게. 아, 어딜 막았는지 모르겠어. 빨리 와서 좀 우리 집 좀 어떻게 해줘. 잠깐만, 어디에 있죠? 아, 이거 빨리 와야 될 것 같아. 아, 저 집이구나.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왔다. 에타, 이거 우리 집 어떡해? 물 난리 났어. 어디를 깬 거죠? 모르겠어. 어디가? 아, 여기 밑에가. 아하. 아, 여기가 판유리라 가지고. 어, 안 돼? 아, 판유리는 물을 그 잘못 설치하면 뚫고 나와요. 어, 완전 지금 다 샜나? 어떡하지? 어, 어떻게 한 거야? 어디 한 거야? 우와. 어, 여기 바닥 쪽에다 물을 설치하셨군요. 아. 나 여기 뒤에 벽도 다 유리로 하고 싶어. 어? 아닌가? 그렇게 하면 더 안 예쁜가? 설치가 번거로워질 수도 있다. 할 줄 모르면 안 해줘도 돼. 할 줄 모르면 돼! 그때 너. 고기 부어도 돼? 그러네, 에타가 좀 말투가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약간 옛날 서울 그 사투리 같다. 뭐라고? 다들 그런 말 안 해? 아니! 여기야! 여기야! 어? 아니 그거 작업이 다 끝나시고 쟤 막 넣으시면 어떡해요? 아니 보고 싶어서. 열대어인데 여기가 아! 고기가 인당 5마리라고? 나 빠졌어. 고기는 거기 앞에 블럭 푸셔도 될 것 같아요. 선물 안 세? 네, 앞에 있는 블럭을 모아서 편집해주라 해줘. 언니도 클립 빨리 준비하자. 패급 대회 나가자. 어, 물고기 어딨지? 나 물고기 다 없어졌다. 어떻게? 물고기가 없어졌다고? 물고기 우리 집에 다 푼 거 아니야? 여기 있잖아. 거기 있어요. 다 있어. 이리 와. 물고기가 아이템을 계속 상상하진 않잖아. 어, 그렇다고 물을 그렇게 해버리면 애들 다 죽어요? 어떻게? 아, 이거 패턴. 어떻게? 이거 도와줘. 어떻게? 천장에 물 뿌려. 아니 물이 없어. 아니 망했다. 잠깐만 기다려봐. 가만 있어. 무슨 일이야? 날려. 만지지 마. 잠깐만 있어. 자, 난 정말 처음이야. 그 작업을 전혀 안 해놓고. 물고기부터 풀어놓고. 아니 어? 그걸로 패급 대회 나가면 되겠다. 아니야. 패급 아니야. 아니 몰랐던 거잖아. 일단 뭐
물로 저걸 할 수 있긴 한데 모래부터 가져와서 통유리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. 그럼 유리가 비싸면 그냥 뒤에는 이걸로 채울까? 석영블록으로? 뭐 어떻게 하는 게 예쁠까? 난 잘 모르겠어. 일단 언니도 저거 산호, 아까 산호도 캐울 거예요. 아, 산호 같은 거 하나 캐온 거 있다. 아, 있어요? 그럼 솜선으로? 아니면 죽은 산호? 그건 산호가 아니야! 그건 마그마 블록이야. 산호가 아니야. 애들 다 죽일 게 있어. 태아야! 이거 웃겨. 이거 웃겨. 어? 마그마 블록을 산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. 아, 잠깐만. 매운탕 좋아하시냐는데. 아, 무슨 소리예요. 우리 애기들한테 물탕에 떨어뜨려놓고 혼자 침착해. 물고기 여기 부엌 서랍에 넣는게요? 아, 왜 부엌 서랍에 놨어? 안돼. 이거 요리할 거 아니야. 일단 수족관 모래 캐러 가자. 네. 어, 근데 나 삽 내구도가 별로 없는데. 일단 삽부터 만들어볼까? 아, 돌삽을 만들고. 아, 다이아에다 몽둥이 맙치면 되지. 나 밑에서 만들어. 너도. 그게 몽둥이. 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. 아, 너무 재밌어. 자, 다이아몬드 몽둥이 삽 받으세요. 여기 있어요. 자, 몽둥이 여기 있습니다. 가져가세요. 그럼 난 일단 집으로 가볼게. 아, 고생했어, 얘들아. 오늘 즐거웠어. 이따 봐. 아, 나중에 너도 뭐 일손 필요하면 불러. 언니 도와줄게. 안녕. 예. 아. 아니 나 진짜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진짜 어이가 없는 얘기를 전에 들어가지고 진짜. 뭔데요? 여기 서브에서 네 천하들 팩급 대회가 열린다 했는데 네 마을에 팩급이 누가 있지 하고 메모장을 켰어요. 네. 근데 세상에 걸뻔님을 말하는 거야 시청자분들이. 아 아니에요 그 아니 처음이냐 팩급이 아니라 팩급은 약간 오래 했는데도. 그게 어! 안 나아지고 약간 답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. 그쵸? 나는 그냥 지금 아직 3일차인데 이 정도면은 지금 3일차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. 그러니까 완전 상타치지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백급이야. 안 됐다. 이거 출전해서 인증하죠. 이거 꼬리표 단 거 나는 내 입장으로서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. 진짜. 신청을 2월 4일까지 받고 있거든요? 2월 4일이요? MC는 단한양이고요. 예, MC는 네. 단한양이고. 상금이 얼마야? 그게 제일 중요해. 난 팩급이 될 수도 있어. 펀딩 50%를 받는데 2등이 펀딩의 30%. 닉네임 뒤에 폐왕 코칭을 받는다고요? 아 폐왕 코칭은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. 그거는 거부할 수 있어요. 아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아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더 생각해보세요. 네 네네. 고맙습니다. 이따가 열심히 저 좀 오늘은 자고 일어나서 아 근데 왜 나한테 태급이라 하는 거야? 데스노트 태급이라고 대회 신청하라고.